네,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겠죠? 네, 지금 제주도 네.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주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윤우리 기자, 네, 바람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휘청거릴 정도인데요. 뒤에 보시는 파다도 하얀 거품을 내면서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볼라벨은 제주도 남쪽 55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반경도 550km이다 보니 제주도 전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현재 제주 해안에는 최고 6.5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고 초속 12.3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전 해상과 지역은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볼라벨은 초속 50m의 폭풍을 동반하는데 시속으로 환산하면 180km로 강풍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긴급 대피했고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여객선들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공기 운항은 차질이 없습니다. 볼라벨은 오늘 오후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진입해 내일 오후 서울에 진입한 뒤 북한 평안도를 관통해 만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제주는 태풍이 지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고비를 맞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강풍을 동반한 최고 300m의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무원 비상 근무령을 내리고 재난대책 본부를 설치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교장 재령으로 휴교 또는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자구리 해안에서 TV조선 윤우리입니다.